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병음을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학생들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병음입니다. 병음은 일단 외워야 되는 겁니다. 병음과 성조 다 외워야 되죠. 그런데 이 병음 자체는 영어의 알파벳을 빌려와서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알파벳이랑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알파벳을 빌려온 거지 이것 자체가 알파벳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한글을 이렇게 적어서 예, 그렇게 병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배울 병음들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자음들입니다. 자음 총 11개죠. 이 자음들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실까요? 어떻게 읽습니까? B 아닙니다. B라고 읽으시면 안 되세요. 그것은 영어죠. 이것은 뿌, 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뿌라고 읽죠? 예, 그것은 보시면요, 이 자음 같은 경우는 읽을 때 기본적으로 밑에 뭐가 오겠습니까? 모음이 와야겠죠. 모음이 이렇게 뿌라고 으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뿌뿌 이렇게 씁니다. 왜 뿌라고 읽죠? 바로 성조 일성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성이 들어서 뿌 이렇게 읽습니다. 자, 으가 아니고 아가 들어가도 되겠죠? 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빠빠 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쉽게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어떤 거가 다르죠? 바로 된 소리가 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된 소리로서 뿌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바, 빠바. 자, 무슨 뜻이죠?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빠바. 자, 성조 보시면은 앞에 것은 성조 사성이 들어오고 뒤에는 뭐죠? 경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제가 한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어놨죠? 빠바. 앞에는 된 소리인데 뒤는 된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앞은 우리가 사성이니까 좀 긴장, 중국말로는 긴장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빠, 그 다음에 그 긴장을 풀면 빠, 빠바. 성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실까요? 자, 사성은 책에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빠바 이렇게 하랍니다. 그렇지만 요 단어 읽을 때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장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빠바. 이렇게 읽습니다. 반만 읽죠, 사성은요. 그래서 빠바. 빠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바. 빠바. 좋습니다. 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죠? 푸, 푸, 푸. 그렇습니다. 이푸 같은 경우는 위 입술과 아래 입술을 부딪히면서 뱉어낸 소리입니다. 푸, 푸, 푸.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밑에 문장 단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읽죠? 페이, 페이, 페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푸, 에이, 페이 이렇게 됩니다. 페이. 자, 단어 보실까요? 성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조는요. 가운데서 pay 그렇죠. pay 그냥 올리시는 거 떨어지시면 안 되세요. 그냥 pay 좋습니다. 다시 한번 pay 좋습니다. 좋습니다. pay 모시다라는 뜻이죠. 외우세요. pay 좋습니다. 자, 이 발음들은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푸푸 pay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죠? 똑같습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머, 머. 자, 이렇게 으 발음이 들어가서 머, 머. 아 발음 넣으면 마, 마. 됐죠? 단어 해보겠습니다. 마마. 다시 읽어볼까요? 마마. 자, 보시면은요, 우리말 보시면은 마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읽고 있죠? 마마.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단어에는 마라는 일성이 있고 뒤에 단어는 어떻습니까? 경성입니다. 경성일 때 경성 위치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마마 뚝 떨어지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다시 한번요. 마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나 혹은 주변에 있는 중국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마마, 마마 이렇게 읽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읽죠? 마마 이렇게 읽습니다. 뒤에서 성조가 들어가죠. 예, 그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예, 어떻게 읽죠? 마마.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마. 다시 한번 마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 발음은 푸, 푸. 자, 으 발음 넣겠습니다. 푸, 푸, 푸. 자, 이것은요, 바로 위 입술과 죄송합니다. 위 이빨과 아래 입술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푸, 푸. 위 입술이 아래 입술, 위 이빨이 아래 입술을 살짝 문다는 생각으로 해서 푸, 푸, 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푸, 푸. 아를 어떻게 될까요? 파, 파, 파. 성조는 제가 지금 전부 다 일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푸, 푸. 아르면 파, 파. 아까 이건 어떻게 됐었죠? 이거는 위 입술과 아래 입술을 부딪히면서 뱉는 소리였죠? 파, F를 하면요 어떻게 되죠? 파, 파, 파. P로 하면요 파, 파. 다르시죠? 이걸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Fine, fine. 둘 다 성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중국어는 앞은 짧게, 뒤는 길게. 길게라는 거는 정상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짧게라는 거는 기본 속도, 기본 길이보다 5분의 1 혹은 절반 정도 길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그려보겠습니다. 파, 인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조금만 더 길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발음하다 해보겠습니다. 파, 인 fine, fine.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말로 된 소리. 뜨, 뜨, 뜨. 자, 그렇죠. 으 발음 넣어서 뜨, 아 발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따, 따, 따. 그렇습니다. 자, 밑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따, 카이, 따, 카이. 자, 보실까요? 단어에서 삼성이 앞뒤로 나왔을 때 이 삼성들은 무조건 반삼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따, 맞죠? 따, 그 다음에 카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따, 카이, 따, 카이. 그렇죠. 따, 카이. 좋습니다. 열다란 뜻이죠. 따, 카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카이. 한 번 더. 따카이. 좋습니다. 한 번 더. 따카이. 좋습니다. 자, 된 소리 기억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트, 트, 트.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트, 트. 그렇죠.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티엔, 티엔, 티엔. 그렇죠. tn 똑같습니다. 하늘이란 뜻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안인데 왜 n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발음에서 이안 발음은 만약에 앞에 이나 위가 왔을 때이안 발음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N으로 발음이 납니다. 대신 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안 발음은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발음이 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TN 자 보실까요? 이렇게 높은 제일 높 일성은 제일 높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N TN 다시 읽겠습니다. TN 좋습니다. 한번 더. TN 좋습니다. 하늘이란 뜻이죠. 계속하겠습니다. 느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기교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느 좋습니다. R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나 그렇죠. 나 그렇죠. 으를 붙이면요. 느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님만 님만 자 너희들이란 뜻이죠. 자 삼성에 경성이 왔습니다. 이거 성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니 그다음에 먼 님만 님만 책에선 이렇게 가르칩니다. 님만 이해가시죠? 님만 그런데 우리는 회화 속에서는 요것을 이 경성의 위치를 조금 낮추셔도 돼요. 낮춰가 요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님만 님만 이해가시죠? 예 책에서는 단어 읽을 때는 님만 님만 이렇게 하셔도 회화상에서는 이 경성의 위치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님만 니만 쪄봐, 니만 쪄봐, 너희들 가라, 니만 쪄봐, 이해가시죠? 볼까요? 니만 쪄봐, 저우도 삼성이고 바는 경성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니만 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만 쪄봐, 니만 쪄봐, 느낌 오시죠? 이것은 회화상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요 단어 읽을 때는 니만, 니만 경성의 위치 바로 여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님만 좋습니다. 너희들이란 뜻이죠. 자, 우리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 병음 배울 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르안 됩니다. 이거는 르란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르 하겠습니다. 르 우리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르 뭐죠? 그렇죠. 이거 있습니다. 어떻게 읽죠? 러, 러, 러. 이러 발음을 할 때는요, 이르 발음을 할 때는 잘 보십시오. 혀가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아,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위 이빨에 혀가 이렇게 올라가서 치는 소리입니다. 라, 라, 라. 위 이빨에서 라, 라, 라. 느낌 오십니까? 고래가 이 꼬리를 탁 치는 소리입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혀를 탁 치는 겁니다. 라, 라, 라. 예, 좋습니다. 자, 단 한번 볼까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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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그렇습니다. 와라, 오다. 이런 뜻이죠. 라이, 라이. 자, 단 한번 볼까요? 성조는 이렇게 됩니다. 라이, 라이, 라이. 혀가 탁 치는 소리입니다. 탁 치는 소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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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입니다. 러, 똑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된 소리, 끄, 끄, 끄. 자, 알을 넣으면, 까, 까, 까. 아시겠죠? 자, 밑에 문장,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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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끄, 끄. 자, 보시면은,
앞에는 성조가 들어가고 뒤는 성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은 된 소리로 끄, 끄 이렇게 해주고 뒤는 가볍게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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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끄, 끄, 뚝 떨어지죠?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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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끄, 끄. 아시겠죠? 자, 형, 오빠죠? 끄, 끄. 갑니다. 끄, 끄.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크, 크.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세요. 전혀 다른, 뭐,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크, 알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카, 그렇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카페, 카페. 그렇죠. 단어 보실까요? 둘다 성조가 있을 때는 앞은 짧게, 뒤는 길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카페. 그렇죠. 다시 읽겠습니다. 카페, 카페, 카페. 그렇죠. 바로 커피란 뜻입니다. 카페.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흐 발음. 이 흐를 할 때는 이 혀를 좀 뒤로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혀를 뒤로 넣어서 흐, 흐, 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흐, 혀를 뒤로 넣고 흐, 우리말로 그냥 흐를 하시는데 혀를 좀 뒤로 넣으셔야 돼요. 혀를 뒤로 넣어서 흐, 흐, 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How, how. 자, how. 그렇죠. 단어 보시면요. 삼성이니까요. 단어 하나가 있어도 그냥 삼성은 이렇게 반삼성을 읽어주십시오. 자, 어떻게 읽습니까? How. 다시 한번. How. How.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음 11개를 봤습니다. 예. 다음 강에서는 모음, 기본 모음을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웠나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